4년 전이나 예. 항상 똑같은 냉동인간 지우디 박지우 김나영 니코 민경호 아 근데 올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마무리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크리스마스 후에 나가는 건가? 예예 예. 예. 연말에 아 마무리 잘 하고 지금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어때요, 김나영 씨는? 올해 어떠세요? 네, 너무 좋은 해였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모델도 막 되고, 속옷 그렇죠. 모델도 막 되고. 그렇죠, 그렇죠. Yeah, underwear model. 그 찍을 때는 약간 좀, 좀. 안 쑥스러운가, 진짜? 처음에는 좀 쑥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번이 어렵지. 처음 시작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 자꾸 여기 빨리. 아니, 손을 좀 하지 말고. 민경호 씨는 또 올해 사랑 많이 받았죠. 이제 재결성했잖아요. 네, 네. 재결합해서 지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멤버들끼리 자주 싸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먹질 한다며요. 아니, 주먹질까지는 아니고 좀 말다툼을 좀 자주 해요. 네. 음악 작업하다가도 자주 위해서. 싸우고. 누가 이겨요? 많이 취한 사람이 이겨요. 뭐 연말 정산들 하잖아요. 쌓인 묵은 감정도 연말 정산을 해야 된다. 아, 진짜 연말 정산 하고 싶은 건 쿠션이 바뀌면서 올해 예.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위에가 예. 볼록 튀어나와서 꼬리가 있어갖고 예. 이게 눈알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좀. 예. 아니 정말 억울한 거는 예.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방송이 잘 안 나가. 아 맞아요. 나영 씨는 예 묵은 감정 없어요? 저는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좀 감정 있으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몹쓸 병에 걸렸어가지고. 모델병에 걸렸어요. 쌓인 감정 있어요, 나영 씨한테? 패션 한다고 너무 깝치고 나대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좀 못마땅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돌아와서 예. 즐거운 웃음, 건강한 웃음 많이 드릴게요. 그래요. 결승했었잖아요, 2014년. 그렇죠. 네. 쌓인 감정 없어요, 멤버들한테? 아, 거기도 많이 싸우죠?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는 많이 싸웠는데, 네. 이제는 애들이 다 어른 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른인 척. 이제 많이 안 싸워요. 아. 많이 안 싸우지만, 이제 소속사들끼리 싸우죠. 아. 지난주 제 아내를 돌려주세요가 2승을 차지했죠. 아내분이 트로트 작사 작곡하느라고 차갑게 좀 잘 안 해주고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잖아요. 네, 네. 조금 달라졌어요 아내가? 트로트 작사 작곡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유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 주말이면 아이들이랑 여행도 다니려고 계획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또 저랑 포함해서 같이 열심히 놀아주죠. 아, 알겠습니다. 제 아내를 돌려주세요. 이 사연이 과연 3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자, 우승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 분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우리 집에 어부가 살아요. 어부가 살아요. 아, 내년엔 그러지 마세요.